2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엔 function 대 change other function, 다른 function들을 바꾸는 function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보시죠. 그래서 이걸 좀 숨겨놓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먼저 잠시 멈추고 noise 다음에 argument로 methmin이라고 하는 function을 받았어요. 메소드죠. 메소드도 function이니까 그건 function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argument를 받습니다. 이런 형태의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펑션 이름이 있고 아규먼트를 한번 받고 그런 다음에 또 아규먼트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먼저 이렇게 실행해서 하나의 펑션이 리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펑션이 리턴 되면은 그 펑션의 아규먼트로 여기에 또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역시도 partial application입니다. 이전에 봤던 partial application과 같은 형식이에요. partial application 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펼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만 그러지 말 답을 보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먼저 methmin이라고 하는 펑션, 이게 f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f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f에다가 새로운 펑션을 리턴을 해요. 새로운 펑션을 리턴하는데 두 번째 펑션의 아규먼트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규먼트가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rest operator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rest operator가 이 펑션 네, 아규먼트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구성했죠.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 노이즈에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이즈 f는 요금 이거는 이 부분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뭔가를 리턴합니다. 여기에 리턴하는 것이 뭐냐니까 요만큼을 리턴하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 리턴된 것에 아규먼트를 받는 것이 이 아규먼트로 들어갈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는 요걸 하겠다는 거예요. methmin. 우리 여기서 받은 요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요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걸 안 쓸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요걸 받은 것, 요거죠. methmin을 받아서 요걸 던져줘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방식입니다. f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f가 반드시 펑션이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펑션 아닌 다른 무엇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걸 예를 또 하나 볼까요? 밑에 뭐냐니까 컨트롤 플로우를 새로운 형태의 컨트롤 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봤던 이 알고리즘을 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컨트롤 플로우를 우리가 새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한번 구성을 보시죠. 먼저 하나의 펑션이 있습니다. 리피트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이 리피트라는 펑션은 n과 액션을 받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거 똑같죠? 액션을 받고 있죠. 그런 다음에 unless라고 하는 펑션을 또 하나 우리가 또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unless라고 하는 펑션하고 이제 리피트라고 하는 펑션하고가 어떻게 만나느냐니까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리피트에서 n 값으로 3을 주고 그렇죠? 액션 값으로 뭔가를 또 펑션을 줬습니다. 펑션을 줬는데 이 액션 값으로 들어가 있는 펑션 내에 이 unless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이 unless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을 받아서 그냥 여기 있는 unless를 그냥 그대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대로 호출하는 겁니다. 리피트가 있고 리피트에서 하나의 아규먼트를 받고 또 두 번째 아규먼트를 받았는데 이 두 번째 아규먼트를 그대로 두 번째 펑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걸 좀 지워놓고 요걸 동작시켜 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0 is even 나오고 2 is even 나오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써보지 않았던 형태의 컨트롤 플로우가 됩니다. 앞에는 데이터가 있고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전달되고 두 번째는 액션이라고 하는 펑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각각의 액션을 대입하는 거죠. 그게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뭔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러한 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포이치 같은 거죠. 포이치에서 구동하게 되면 앞에 array가 있죠. array에다가 포이치를 붙여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위에서 말하는 이 액션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a, b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 되죠. The basis of functional programming. 이걸 여기다 넣겠네요. 그럼 여기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요. Sanctua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러니까 Sanctuary JS도 있고, 또 뭐 있나요? Lambda JS도 있죠. Lambda JS도 있고, 또 Xstream라고 하는 JS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될 게 요거예요. Sanctuary, Lambda, 그리고 RxJS 이런 것들을 쓰게 될 텐데, 이러한 라이브러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